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계속 단식 중인데 앞서 강기정 수석이 밤에 황 대표 찾아서 단식 푸시라라고 만류를 했었잖아요. 강 수석이 또 황 대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때문에? 들어보시죠. 시간으로 내려가십니다. 총회가 있고 저녁 5시 반부터 오당 대표님, 원내대표님들 다 와서 힘을 좀 해주십시다 하는 근데 만점 자제한 것이 이제 대표님 단식 중심에 드리자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 두 분과의 대화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일단 김용주 의원님 단식 중이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날도 추운데. 근데 강기정 수석이 단식한 사람한테 아유 대표님 배고프시죠? 식사하시죠? 식사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우스갯 소리로 단식을 김밥에 비유해요. 잘라 먹는 거니까. 잘라 먹는 거. 그 단식이 아니다. 예, 네, 그 단식이 아닌데 정말 작심을 하고 단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또 실제적으로 의도를 보면 대통령과 큰 틀에서 지금 묶여있는 지소미아나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고 싶다라는 것이 본 뜻일 거예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특별 한아세안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기빈들 모일 때 오당 대표하고 같이 저녁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배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경우에 따른 다소 좀 생뚱맞고 또 무례하게까지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맥락상 안 맞는 제안이다. 예,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강기정 수석이 이제 그런 이렇게 생뚱맞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예. 빨리 단식을 푸시고 그렇죠. 말하자면 오당 대표와 같이 원만하게 현재 국정의 운영에 복귀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풀이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런 뜻 같은데 단식한 사람한테 야, 우리 밥 먹으러 갈래? 라고 제안한 거는 조금 좀 생뚱맞은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강기정 수석 말고 황 대표를 찾은 분이 또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황 대표를 찾았어요. 무슨 일로? 여당의 대변인도 다른 당 의원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게 조민나 정치 대신인데 그분들이 내 뽕을 줄 거니까 한 짝도 못 내다보고 조국이를 옹호하던 분들이 전부 입맛있다는 거예요. 박지원이, 응? 이재정이 하여튼 그런 이런 선거에서 다 제거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되는데 대표하고 같이 목숨을 그런 단식 투쟁을 하고 싶은데도 초팀 그려될까 싶은데 하고 싶은 못하는 순간이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게 충정에 우리 당 오늘 모두가 자기 스스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부터 그려드렸습니다. 야, 이게 어제 김무성 전 대표의 방문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당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상징적이에요. 황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크게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일단 진짜 크긴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존재감이 예전엔 반 못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비박계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상당히 중진 중에 중진이 황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가서 응원을 하면서 이재정이, 박지원이, 이거 XX놈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대신 욕까지 해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외부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결정을 놓고 이제 내부 리더십 탈피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당 대표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을 확 실어준 거다. 네, 함께 한다. 그리고 또 밥을 굶게 되는 거는 또 앞에 문제와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냐 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타대고 왜 이소부와의 황새와 두루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왜 음식 차려놓고 먹지도 못하게 주면은 어린애들도 아는 이소부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황 대표 개인이 아니고 황 대표만 뭐 쓰러진다고 해서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야당 1대표로서 이런 큰 국정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같은 야당의 중진들도 힘을 실어주는 만큼 대통령께서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주셔서 이 한 아세안 정상회담 이후에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유 만찬 그 다른 나라 오는데 같이 뭐 들러리로 만찬하세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